되며 내가 정령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선생님 너무 울려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언약으로 한번 기도하시. 자군의 여호와께서 매하여 이르시되 보기를 통해 반드시 되며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아멘. 자, 2015년도 벌써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이렇게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16년도를 준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그동안에 우리 태중 10달 또 엄마 품 안에 3년 동안에 시간표 속에서 잘 양육되어진 우리 아가들이 이제 오늘 수료 예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또 많이 기도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귀한 렘넌트들 잘 격려해 주셔서 요합으로 잘 올라가서도 말씀 잘 듣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렘넌트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한 것을 또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 아가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엄마 품에 있을 때 또 우리 조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경영하시고 또 그 생각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주셨죠.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1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패할 자가 없고 돌이킬 자가 없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가를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키울까? 걱정이 되십니까? 두려움이 먼저 앞서십니까? 우리 태화부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아, 내 생각은 이렇지만 엄마 수준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누구입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렘넌트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렘넌트죠.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가 아가들을 하나 키우고 둘 키우고 너무 약하게 키워요. 너무 온실 속 화초처럼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기 때문에 우리 아가들이요, 굉장히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한 아이로 키우지 말고 렘넌트로 키우시는 우리 태어나부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수료 예배를 맞아서 이제 태어나부를 떠나는데 서서히 부모를 독립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태어나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가들에게 있어서는 생애, 세상을 향한 첫 도전을 하는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시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아가들이 스스로 홀로 서기를 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한 첫 도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을 오직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기록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 그 노예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그 비밀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되었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이 언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과 31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왕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막강한 그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너희들이 열심히 군사력을 키워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날을 기억하면서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여기서 누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까? 바로 부모가 엄마 아빠가 유일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엄마 아빠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 있는 것이죠. 아기를 출산하면 엄마들은 모유가 생성이 됩니다. 요즘은 엄마들이 어떻게 된 판인지 모유를 못 먹여요. 왜냐? 너무 생각이 많고 환경도 복잡하고 너무 앞으로에 대한 일들의 염려와 두려움들이 많으니까 엄마들이 너무 또 몸들이 약하니까 모유를 잘 못 먹이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모유가 나와서 아기를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엄마가 먼저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의 가슴 속에 사상 속에 있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100%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가들은 가정 안에서 사상을 만들고 체질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앞으로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40년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품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무장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두움의 존재가 임금 노릇하는 왕 노릇하는 그 세상에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품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무장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완전히 무장시키고 각인시켜서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한 도전을 위하여서 우리는 영적 삶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오늘 신명기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우리 자녀가 집에 있을 시간이 제일 많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가 24시간 집안에 있는 이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죠. 부모가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우상 문화에, 흑암 문화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문화의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입는 시기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 안에도 많은 이러한 문화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우리 아가들에게 있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엄마들이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가들이 늘 엄마 품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매 순간마다 전달이 되도록 우리 아가들이 졸리면 잠투정을 합니다. 잠투정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엄마가 도와주고 또 짜증이 날 때에도 잘 설명해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알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우리 부모와 조부모님들의 영적 삶이 중요하고 영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에 직접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어머니의 손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는 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런 유대인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전 세계 민족 중에 이스라엘만큼 자녀 교육을 잘 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만큼 이 뛰어난 그 하나님 사상 교육을 가르친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잘못 사상 교육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많이 해치는 일에 생명건 그 헌신을 하는 그런 후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만큼 어린 시절에 가정 안에서 무엇이 사상이 되었느냐, 무엇이 각인이 되고 무엇이 뿌리가 되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IS, 이런 그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들, 이 사람들은 오직 유일하신 알라신 사상, 그 사상 하나 때문에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죠. 우리의 자녀는 그러한 이 이슬람의, 이러한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의 이 교육을 뛰어넘을 만큼 오직 복음으로, 이 복음이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에 늘 들려지고
보여지고 나타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조카가 아기를 낳아서 돌잔치를 한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 제가 벌써 할머니가 됐잖아요. 이모 할머니가 됐잖아요. 근데 이미 이 아이가 무엇에 또 길들여졌느냐? 엄마가 만지는 스마트폰 달라고 말은 못하는데 하니까 얼른 손에 쥐어줬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미 화면을 킬 줄 알았고 화면이 환해지는 버튼이 어디 있는 줄 알았고 이제 12개월짜리가 그리고 그 화면이 옆구리를 꼭 누르면 화면이 까매진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화면이 환해지니까 이미 엄지손가락으로 양손으로 딱 붙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리는 걸 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것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서 들려주고 느끼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은 삶이 되어지고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지면서 평생을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귀한 자녀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상화시키고 이제는 우리에게 축복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향하여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태영아부를 수료하는 모든 가정들이 모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시고 귀한 자녀들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 우리 귀한 부를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두고 뱃속 10달 또 품 안에 3년의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제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영적인 이 삶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만 각인시키는 축복의 가정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